말리포 데크에 와 있습니다. 말리포 데크 쪽은 해변 조관대와는 다르게 데크 아래쪽에는 염랑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염랑개는 집이 작고 크기가 1cm 정도 내외의 모습입니다. 염랑개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염랑개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말리포 데크이고 이 데크 아래쪽이 염랑개 서식지로 염랑개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 산책로 해변 쪽은 달랑개들이 많은데 염랑개와 달랑개의 차이는 크기가 우선 다르고 색상이 약간 다릅니다. 염랑개는 색이 모래 색깔과 좀 비슷하고 달랑개는 좀 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달랑개가 염랑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촬영을 해놓고 아침 요가를 할까 합니다. 말리포 데크와 산책로에서 저서 생물의 대표종인 염랑개와 달랑개 두 개 다 달랑개과인데 염랑개와 달랑개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흥미롭네요. 염랑개들이 지금 물속으로도 들어가네. 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염랑개가 아니고 고둔개네요. 고둔개. 지금 비교적 염랑개가 많은 곳에 관찰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들이 아주 아주 많은데 얘는 한 마리는 달아나지 않네. 얘는
민망계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민망계들이 주로 많이 나와있네요. 민망계는 달랑계과의 일종으로 다리의 소리나 처럼 노래 알고 있는 만드는데 노래 알고 있는 연난계가 노래 속에 있는 구조들을 먹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을 했는데 오는 사이에 벌써 다 들어가 버린 조개 한 마리입니다. 저쪽에는 지금 들어가려고 손만 잡고 꼭 들어가요. 흥미로운 녀석들입니다. 휴대폰으로 한 대략 1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